아이 뭐 얼마나 싸다고 그걸 아껴 이 사람아. 아니 못하겠으면은 그냥 하지마. 못하다니. 나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1분이면 2분이 그냥 완벽체로 딱 끝나버려. 그냥 단지 나는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지. 이렇게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어? 아니야 나의 어떤 인건비 그리고 내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면 다 완제품 사는 게 낫지. 진짜 안 사. 다시 이런 거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가구만 아니었으면 사실 그냥 평범한 가장으로 계속 사는 건데 그날 이후로 아니 그리고 이게 화가 안 날 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살면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떤 사용 설명서도 안 주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니네도 불편하잖아. 맨날 적과 싸워야 돼, 우린? 그러니까 며칠 전 엄마 집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아, 여보세요? 엄마, 나야.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10번도 더 했잖아. 그랬어? 아이고 미안해. 엄마가 전화기를 가방에 넣어두고 못 들었다 얘. 핸드폰을 왜 가방에 넣고 다녀요? 들고 다녀요 좀. 아유 알았어. 근데 왜? 오늘 이모네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그렇지. 알았어. 여보세요? 아유 여보세요? 깜빡네. 엄마. 엄마. 왜? 엄마, 내 얘기 안 끝났는데 왜 전화를 끊어? 맨날 그러더라. 아유, 알았어. 무슨 얘긴데? 나 저 집 앞에 왔는데요. 알았어. 여보세요. 엄마, 나 진짜. 왜? 엄마, 왜 자꾸 내 얘기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요? 왜? 아니 집 앞에 왔다며. 엄마 금방 준비하고 내려갈게. 그건 그런데 집에서 내려올 때 내 노트북 좀 갖다 줘. 노트북. 노트북? 알았어. 그 노트북. 여러분, 엄마. 엄마. 아, 나 정말 죽겠네 진짜. 나 진짜. 왜 또 전화질이야? 제발 먼저 전화질 끊지 말라니까! 아니 노트북 가져오라며. 엄마 다 알아들었어.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충전기 좀 갖다 달라고. 충전기.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예? 이번에 가기 전에 노트북 가지고 오고 책상 서랍에서 충전기 좀 가져달라고. 충전기. 이거 봐, 이거 얘기하는데 5초도 안 걸리잖아, 5초도 안 걸리 얘기를. 전화를 몇 통을 하냐고요, 몇 통을. 야, 임마. 근데 너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엄마가 짜증나게 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아이고. 아유, 그래. 엄마가 죽을 자리를 쪘다, 죽을 자리를 쪘어. 전화지 끊은 거가 그렇게 엄마를 닥달으래? 이래서 자식 새끼 낳아봤자 헛거야. 아유, 됐어. 네 이모네 안 가. 너도 가지 마. 끊어. 엄마. 엄마! 아, 죽겠는 거지? 아, 엄마! 좀, 아, 엄마! 아, 엄마!
얘기 좀 끝까지 들으라고. 제발 엄마.